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덩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훔볼트 일렉트로닉스의 이펙터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마운틴 리버브레이터라는 이펙터입니다. 클래시컬한 앰프 스프링 리버브 모델의 사운드를 넘어선 마운틴 리버브레이터는 환상적인 앰비언트 리버브 사운드를 제공하는 이펙터입니다. 아날로그 드라이 시그널은 가장 명확한 리버브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리버브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스미어링을 방지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환상적인 리버브 사운드를 완성을 한다 라고 합니다. 마운틴 리버브에는 믹스, 디케이 및 세 가지 사이즈의 리버브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어 매우 다양하고 유용한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일단 외관부터 확인을 하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앰프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하이트, 룸, 이더럴 홀, 캐시드 스타일의 리버브를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디케이, 리버브의 디케이 값을 조절을 합니다. 이 일반적으로 이제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이 모드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브를 돌림으로써 일반적인 노브처럼 돌림으로써 룸 사이즈를 변경을 하는 방식의 이펙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호, 칠 때, 그죠? 무슨 저기, 쥐잉, 이거 광선검, 그러네요. 그 광선검이지 지금. 그러네요. 이제 일반적인 스프링 리버브와 달리 이 앰비언트 리버브를 목표로 해서 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중간 정도 룸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노브를 한번 돌려보면서 사운드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예 줄여서 자,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믹스 노브를 한번 한번 줄여볼까요? 네. 헤이트를 확 줄여볼게요. 요 정도는 뭐. 근데 이게 지금 잠깐 이펙터 꺼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꺼볼게요. 또 광선검. 다시 켜보겠습니다. 광선검. 이게 그 약간 좀 미세한 차이긴 한데 리버브를 거는 순간 기타 톤이 약간 좀 부드러워지는 듯한 제가 연주하면서 느껴지는 게 좀 있거든요. 네, 이것도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 디케이 값을 줄인 상태에서 믹스 노브만 좀 올려서 네. 시계 지켜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훔볼트의 리버브레이터 같은 경우에 설명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날로그 시그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뭐랄까, 요즘 나오는 리버브 페달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죠. 예전에는 드라이 시그널이 최대한 안 들리고 멀리 가는 게 미덕이었다면, 옛날 리버브는, 요즘 리버브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 시그널을 확실하게 살려주면서, 맞습니다. 그대로 살려주면서 이 리버브 사운드를, 공간계 사운드를 적절하게 버무려주는 게 유행이라 말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굳이 따지자면 후자에 가까운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힘있고 쭉 뻗어주면서 주변을 이렇게 리버브 사운드가 꾸며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뭔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뭔가 정말 이거는 진짜 다르다. 얘네는 이거는 이것만큼은 진짜 다르다라는 거는 느껴지지는 않아요. 느껴지지는 않지만 완성도가 높은 네. 리버브 사운드인 거는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디케이도 그렇고 믹스도 그렇고 한번 많이 올려볼까요? 많이 올려볼까요? 네네. 믹스도 좀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네. 줘보고 시계전은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 시그널이 날아가진 않네요. 그쵸.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안 나겠죠. 네. 근데 지금 풀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연주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이 뭐랄까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리버브일 것 같아요. 이 룸 사이즈도 정할 수가 있고 이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는 이펙트면 분명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하게 걸어서 쓸 것 같아요. 과하게 걸어도 넘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하게 걸어서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은총씨 먼저 이 마운틴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적당한 사이즈의 공간감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이건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을 좀 약간 탑재하는 말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리버브를 페달을 구매를 한다면 좀 많은, 정말 와 이 정도로 걸려도 되나 싶을 정도도 연출이 되면 좋겠는데, 얘는 이제 자기 스스로 그걸 커트를 해버리고 정말 딱 듣기 좋은 데까지 말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록처럼 막 굉장히 공간계 사용을 좀 많이 하는, 예, 넓게 해야 되는 그런 장르까지 바라봤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좀 양이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적당한 볼륨감의 리버브를 취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페달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리한 접근이라고 드리도록 할게요. 은총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딱 듣기 좋은 리버브의 영역에만 집중을 해서 만들어낸 페달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리버브들 같은 경우에 뭐 하나의 리버브에 모든 모드가 다 들어있고 그 모든 모드가 다 사운드가 좋거든요. 실제로 다 좋지만 네. 이제 어떤 브랜드에서는 이제 욕심이 다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정말 신경 써서 만든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운드를 듣는 내내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0!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가 이 훔볼트라는 브랜드를 처음 만나봤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종류의 이펙터들도 또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목재들이 색깔이 다르거나 목재가 다 달라요. 다른데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훔볼트 사이트에서는 이 한 이펙터당 한 세 가지 옵션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 색깔도
생각을 하시면서 구입해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